앵무새 먹이도 되게 많은데 주로 앵무새는 주식은 펠렛, 앵무새 사료를 이렇게 뭉쳐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 사료를 주식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해바라기 씨, 뭐 아몬드, 땅콩 이런 곡물들. 귀여워. 곡물들을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알곡이라고 주로 부르고요. 엄청 작은 이런 알곡들, 이런 알곡들을 먹고요. 그리고 과일 말린 거. 근데 과일 말린 것도 사실은 앵무새 종류별로 과일을 말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대형 앵무새 중에서는 마카오나 아마존은 과일 말린 걸 좀 좋아하고 이런 코카트 종류는 과일 말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앵무새 과자. 알곡을 좀 뭉쳐서 과자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도 있네요. 앵무새 모래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여기에 모래가 들어있어요. 모래나 그 굴 껍질을 부셔놓은 거 아니면 숯가루 이런 것들은 이제 앵무새들이 그 야생에서는 모래를 집어먹거나 해서 소화를 또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미네랄 같은 걸 섭취하는데 실내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척되고 소독된 이런 모래나 숯 그 다음에 굴 껍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료에 같이 섞어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국수도 제가 얼마 전에 국수 저는 그냥 집에서 제가 먹는 소면을 준 거지만 사실 소면에는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별로 앵무새들한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뭐 많이 주고 애들이 많이 먹고 그러진 않아서 영상에는 그렇게 올렸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무염국수라고 해서 염분이 없는 국수들을 아이들이 간식으로 또 먹기도 해요.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태식이랑 공주도 이유식, 태식이 얼마 전에 이유식 막 거의 국밥처럼 먹는 거 보셨죠? 막 정말 강아지가 이유식 먹듯이 그렇게 그 밥 먹듯이 그렇게 먹는데 이유식은 보통 이제 태어나서 한 4개월 정도? 한 뭐 길게는 조금 더 길게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한 3, 4개월 정도까지 이유식을 먹어요. 그리고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조금씩 크면서 알곡 이제 껍질을 까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유식이 이런 식으로 통으로 나와서 이걸 물에 타서 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타서 주면 됩니다. 우리 태식이는 뭐 벌써 지금 뭐 9살이지만 아직도 이유식을 조금씩 먹어요. 간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오늘 카페에 데리고 나올 때 바깥에 어깨에다 올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동장이고요. 작은 앵무새들, 뭐 모란 앵무새, 뭐 좀 소형 앵무새들이 바깥에 산책 다닐 때 가지고 가는 여기서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동장이 너무 귀엽다. 물통도 있고 여기 밥통도 있어요. 횟대도 있고 너무 귀여워. 그리고 원래는 야외에서는 햇빛을 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실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햇빛을 쏘이지 못하면 영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앵무새 태양등이라고 써 있는데 그 면역력이나 또는 뭐 아이들의 이제 좀 안정감이나 감기 예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조금 필수 용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작긴 한데 이거는 따뜻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온열등이에요.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그 주변이 조금 따뜻하게 앵무새가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항상 뭐 보일러를 앵무새 방에는 한 25도 이 정도로 저는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온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용품들도 있어요. 이거는 앵무새 샴푸예요. 거품 내서 목욕할 수 있는 앵무새 샴푸. 너무 파우더가 많을 때는 이렇게 거품 목욕을 또 한 번씩 해준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우리 태식이한테도 좀 필요한 그 상품인데 이제 날개를 뜯고 뭐 자해를 하는 아이들한테 먹거나 뿌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와. 근데 뭐예요? 여기 이 찌푸대면 어떡해? 찌푸대면 어떡해? 여기다가 앵무새를 넣는다고? 아 이렇게 넣고 뭐 이제 내가 이렇게 매는 거지 귀엽게 여기다가 앵무새 넣어가지고 근데 너무 찌푸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앵무새 카페에 있는 용품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앵무새를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사실 접하기가 어렵고,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새장, 새떼, 밥그릇, 장난감? 이 정도만 있으면 우선은 정말 귀여운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